안녕하세요. 겨울의 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해맑게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 힌트를 드렸지만, 띠랑 X 아니? 오늘 퀴즈 한번 내보려 했는데, 그거 바로 말씀해 주시네. 퀴즈 내주세요. 아, 퀴즈요? 아, 몸으로 말하려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퀴즈 내주세요. 아, 퀴즈요? 퀴즈는 뭐 하시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맞춰보세요. 안 맞출게요, 그냥. 안 맞출게요. 이거 맞추고 싶은 마음이 아직인데. 너무 깜찍했나? 네. 아, 곤란하네요. 피디님 마음을 훔칠 뻔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범띠와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호랑이띠 분들은 직장운이랑 애정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2021년에는 뭔가 빛을 볼 수 있는 해래요. 배운 거 있으면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말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는데 이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반기에는 돈이 들어오는 운세래요. 약간 전문 집중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이성운이 좋아요. 이성운. 여자분들은 남자 복이 있어요. 너무 좋은 소리죠. 너무 좋아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아쉬워하실 텐데 그분들께서는 배우자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조를 잘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 올해 잘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운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승진의 기회, 승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진하면 뭐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렇죠.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머니가 최고지 그냥. 네. 자, 토끼띠 분들은요. 건강, 승진, 연애 두루두루 좋은 해예요. 이분들은 뭔가 명예로 인해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일 끝엔 나쁜 일이 들어온다고. 사기꾼이 달아붙을 수도 있다? 쉽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뭐 크게 벌리니까 막 돈을 뿌리고 막 뭐를 사재기 한다든지 뭐 돈을 쉽게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돈 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조심하면 토끼띠 분들은 뭐 연애도 좋고 직업운도 좋고 명예도 좋고 승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 없이 무난해요. 무난하대요. 지금까지 호랑이띠와 토끼띠를 알아봤는데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치만 돈을 쫓아 명예를 찾아가지 마시고 명예를 쫓아 돈을 가져오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명언을 날리시네요 지금. 지금 이제 약간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돈 관리 예쁘게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늘 아래 겨울이었습니다. 안녕.